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은 활자 3만 개가 모두 복원됐습니다. 활자 명인이 장장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활자 전체를 복원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밀랍 위에 글자를 한 획 한 획 새깁니다. 밀랍을 진흙으로 덮어 열을 가하면 밀랍은 녹고 글자 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쇳물을 부으면 금속 활자가 탄생합니다. 금속 활자장 이민호 씨가 이런 방법으로 5년에 걸쳐 고려시대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은 활자를 똑같이 복원해냈습니다. 황토, 모래, 물 세 가지만 이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지 않았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지 학원의 글자체를 본따 상학원 각각 39판씩 모두 78판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이 한 판에 들어가 있는 활자는 400자가 넘어서 전체 복원된 활자는 3만 자가 넘습니다. 638년 만에 다시 탄생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18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동국이상국집과 증도가를 찍었던 금속활자도 일부 복원해 금속활자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MBC 뉴스 신리입니다.